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사실 다이빙 스팟 이 제품을 협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 협찬이긴 한데 거의 사장님이 저를 좀 좋아해서 그냥 옷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협찬 조건이 뭐 제가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고 운동을 하는 게 협찬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협찬 제의가 몇 번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보충제 협찬도 들어왔었고 닭가슴살 협찬도 들어왔었는데, 사실 보충제나 닭가슴살은 제가 먹지 않는 제품을 협찬을 한답시고 먹는 척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는 게 조금 웃긴 것 같아서, 그런 제가 진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이제 협찬을 받지 않았고요. 운동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맨날 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찬을 해주신다 하길래, 아 그럼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입고 운동만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옷 어디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다이빙 스팟 제품입니다 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는 게 저의 그냥 임무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성격상 막 제가 막 다이빙 스팟 옷을 이제 입고 있어요, 막 여러분도 입으세요, 이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하는 성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홍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이제 받고 한 달 넘게 입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이제 다이빙 스팟 대표님께서 다이빙 스팟 제품을 한 뭐 몇 가지 바지를 보내줬는데 정말 좀 좋은 바지를 받은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진짜 제가 돈 주고 살아 해도 살 만큼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상체 운동 하는 날에 한번 입었고,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에 한번 입었어요. 사실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타이즈 외에는 절대 입지 않아요. 왜냐면 타이즈 외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옷을 일체 입지 않는데, 이 옷은 정말 편하고 옷을 정말 잘 만들어서 입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운동을 할 때 한 두 차례 정도 입어봤고, 그래서 이 옷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가 정확한 모델명은 몰라서 아마 영상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바지 색깔이 두 가지인데, 이 회색 바지랑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인데, 여기에 지금 무릎 절개선이 있는데 제가 다리가 조금 남들하고 달라서 무릎 절개선이 약간 허벅지 쪽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이 제품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세 설명창을 보니까 면으로 만든 게 아니고 폴리랑 스판이랑 섞어서 만든 제품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복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멋있어야 돼요. 운동복은 일단은 핏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확실히 한국 옷이라서 그런지 동양인의 체형을 잘 분석하셔서 패턴을 상당히 이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좀 짧고 굵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되게 이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무릎 절개선이 정말 약간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조거 팬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조거 팬츠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게 다 지금 나이키 테크플리스예요. 제가 조거 팬츠를 좋아해서 나이키의 테크플리스 뭐 색깔마다 다 있었거든요. 물론 뭐 거의 한 14년도부터 하나씩 사기 시작했으니까 뭐 올해 입은 거지만, 근데 나이키 테크플리스는 테크플리스라 해서 면이에요. 그래서 입다 보면 무릎이 늘어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무릎 발사가 되는데, 이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릎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릎이 늘어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뚫려 있다 보니까 정말 활동할 때 편하고, 그리고 얘네 재질이 진짜 좋아서 이렇게 완전 신축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활동하는데 편하고,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 외출용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옷이고 여름에 입긴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협찬을 받은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두꺼워요. 아마 겨울에도 조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데, 똑같은 조거 팬츠고요. 아마 제 영상에서 제가 이걸 많이 입고 운동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다 좋은데 제가 하체 운동할 때 왜 안 입었었냐면, 여기에 보면 지퍼가 있는데 이게 데드리프트 할 때 제 손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에 걸려가지고 몇 번 손이 좀 아파서 이 옷은 이제 상체 운동하는 날에만 입어야지 하고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안 입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옷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아, 제 지인들은 아실 텐데 제가 좀 좋은 옷을 사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런 옷은 좋은 옷이구나 이런 걸 조금 볼 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다이빙 스팟 옷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옷을 받고 조금 감탄했던 게 뭐냐면, 아, 진짜 이 대표님은 조금 옷을 만들 줄 알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일단 시보리부터가 좀 남달라요. 보통 이렇게 시보리 재질이 하나? 보통 이렇게 하나를 쓰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시보리 재질 안쪽을 이렇게 다르게 처리해서 이쪽이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작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공임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이제 원단비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이제 상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절개선을 또 뚫어놔서 굉장히 통풍이 잘 되게끔, 뭔가 정말 이제 많이 입어보시고 많이 연구해서 만든 옷 같다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좀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앞으로 계속 옷을 협찬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감사히 계속 입을 예정이고, 물론 몇 가지 제가 봤을 때 부족한 점들은 아직까지 좀 보여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있으나 뭐 저희 동양인의 체형에 맞는 최고의 핏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사실 조금 돈을 더 주고 더 예쁜 옷을 사는 건 전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홍보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뭐 사장님한테 부탁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그냥 진짜로 제가 입어보니까 좋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최초로 타이즈 외에 다른 옷을 입고 하체 운동을 해본 것도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옷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요. 제 제품명은 다 뭐 이렇게 띄워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사이즈는 다 미디움을 입어요. 저는 뭐 허벅지는 좀 굵은 편이라서 다리가 짧기 때문에 저는 보통 대부분 바지를 길이에 맞게 사는 편이라서, 늘어나는 바지만요. 아무튼 길이에 맞게 사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홍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홍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또 좋은 영상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밤이 굉장히 늦었는데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